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주제곡인데요. 오른손과 왼손을 좀 쉽게 해서 체르니 100번 정도 치시는 분들도 칠수 있게끔 악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고요. 기초가 안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는지 같이 봅니다. 처음에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니까 내림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C자리에 한개 있고요. 미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곡은 시하고 미를 칠 때는 검정건반 시하고 미를 쳐야 됩니다. 피아노 가운데 도를 찾고요. 한 옥타브 위에 도를 찾습니다. 도 위에 있는 레를 칩니다. 그리고 3번으로 미 검정건반 레, 미, 레, 미. 세 번을 쳤죠. 레 미를. 레, 미, 레, 미, 레, 미. 그 다음에 도를 1번으로 치고, 그리고 레를 3번으로 칩니다. 도, 레, 도, 레, 도, 레. 또 역시 세번 쳤죠? 처음은 레, 미를 세번 쳤고, 레, 미, 레, 미, 레, 미. 두 번째는 도, 레를 세번 쳤습니다. 도, 레, 도, 레, 도, 레. 그 다음에 시 도를 치는데요. 시 검정건반 시를 치야 됩니다. 시도시도시도 역시 세번 쳤죠? 자, 여기까지 해봅니다. 처음에는 레미 세 번,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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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 세 번,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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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를 세번 칩니다. 시도시도시 도. 연결해 봅니다. 자, 오른손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왼손. 피아노 가운데 도를 찾고요.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그도 밑에 있는 시를 치는데요. 시 검정건반 시를 2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1번으로 밑에 있는 라, 그 다음에 솔, 그 다음에 그 위에 줄에 왼, 1이라고 써져 있죠? 그걸 왼손이 치라는 뜻입니다. 왼손 1번 손가락으로 라, 솔, 파, 검정건반, 그리고 붙임줄 누르고 있습니다. 자, 파 옆에 임시표가 있죠? 검정건반 치야 됩니다. 라, 솔, 파. 자, 왼손 다시. 시, 그 다음에 라, 솔. 자, 위에 있는 왼손 1을 왼손이 칩니다. 라, 솔, 파.
자, 양손 쳐보겠습니다. 왼손은 2번으로 C 치고요. C 검정 건반. 오른손은 레미를 3번 칩니다. 레미, 레미, 레미. 그 다음에 왼손 1번으로 라 치면서 오른손 도, 레를 3번 칩니다. 도, 레, 도, 레, 도, 레. 왼손 솔 치면서 시, 도를 3번 칩니다. 오른손 시, 도, 시, 도, 시, 도. 그 다음에 왼 1이라고 써져 있죠? 왼손이 라, 솔, 파 하고 붙임줄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자, 연결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줄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는 왼손이 먼저 시작을 하죠. 오른손은 쉼표가 있으니까 왼손이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도 위에 있는 레를 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라. 그 다음에 레를 칩니다. 레라 레 하고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왼손은 레라 레까지만 치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오른손은요, 가운데 도, 시, 밑에 있는 라를 칩니다. 라하고 4번 손가락으로 파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붙임줄. 자,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파 검정 건반 쳤죠? 자, 왼손부터 레 치고 오른손이 파 검정 건반. 왼손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 곡의 어떤 전주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전주 부분 한번 연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세 개의 음이 있죠. 레, 2번으로 솔, 3번으로 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레, 둘, 셋, 도, 시, 검정 건반 라. 레, 솔, 시, 레, 둘, 셋, 도, 시, 라. 왼손은요,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고요. 도, 미 검정 건반 솔, 두번 쳤고, 레하고, 파 검정 건반 라. 자, 오른손이 레, 솔, 시는 오른손만 쳤죠? 레 치면서 왼손 도 칩니다. 그리고 미 솔, 두 번. 치면서 왼손 레, 시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 파 검정 건반 라 같이 치고요. 오른손 말 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시, 둘, 셋, 솔, 시 2번으로 소, 시 3번으로 레. 시, 둘, 셋, 솔, 시, 레. 왼손은요, 시, 검정 건반, 레하고 솔두 번, 시, 검정 건반, 레, 솔, 누르고 있습니다. 자, 시,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도 시, 검정 건반, 왼손만 레, 솔두 번, 솔 치면서 시, 검정 건반, 시, 2번으로 시 치면서 왼손 레, 솔, 3번으로 오른손만 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솔, 둘, 솔, 솔, 파, 미 검정 건반이죠.
민소는요, 도하고 미솔 9번, 도하고 미솔 누르고 있습니다. 미 검정건반 쳐야 되죠? 솔 치면서 왼손 도, 왼손만 미솔, 솔 치면서 왼손 갓질, 솔 치면서 왼손 도, 갓 치면서 왼손 미솔, 오른손만 미 검정건반. 여섯 번째 마디, 파, 둘, 셋, 1번으로 라, 2번으로 레, 3번으로 파. 왼손은요, 시 검정건반, 레하고 파 2번, 그 다음에 레 치고, 파하고 라. 자, 파 치면서 왼손 시 검정건반, 왼손만 레파 2번, 라 치면서 왼손 레 치면서 왼손 파라, 오른손만 파. 일곱 번째 마디, 라, 둘, 솔, 파. 자, 미 제자리 표시가 있으면 하얀 건반 칩니다. 그 다음에 파, 라, 솔, 파, 미, 파. 왼손은요, 레하고 파라 2번, 레하고 파라. 라 치면서 왼손 레, 왼손만 파라, 솔 치면서 왼손 파라, 파 치면서 왼손 레, 미 하얀 것만 치면서 파라, 오른손만 파. 여덟 번째 마디, 솔, 파, 미, 하얀 건반, 레, 솔, 파, 미, 레. 왼손은요, 도하고, 미, 하얀 건반, 솔 칩니다. 제자리 표시가 있어서요. 두번 치고, 도하고, 미솔. 솔 치면서 왼손 도, 왼손만 미솔, 파 치면서 왼손 같이. 미 하얀 것만 치면서 왼손 도, 왼손만 미솔, 오른손만 레.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죠. 3번으로 도, 시 검정건반 도, 레, 도, 솔. 도, 시, 도, 레, 도, 솔. 왼손은요, 시 하얀 건반, 레, 파, 두 번, 라하고, 도, 미 하얀 건반. 도 치면서 왼손 시 검정 건반, 시 검정 건반 치면서 레, 파, 도 치면서 왼손 같이, 레 치면서 왼손 라, 도 치면서 왼손 도, 미, 오른손만 솔. 첫 번째 마디 라 왼손은요 레하고 파 검정건반 라라 치면서 레파 칩니다. 레파라. 열 번째 마디 이제 첫 번째 음까지 했는데요. 처음부터 연결합니다. 열 번째 마디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해서 강의를 1부, 2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아래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